B&I 코리아 팟캐스트 293회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위크 활용법.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B&I 코리아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왔네요. 그러게요. 이 INW 네. 인터내셔널 네트워킹 위크인데요. 그렇죠. 인터내셔널하게 네트워킹을 하는 한 주라는 뜻이죠. 맞아요. 이게 뭐 다 그렇지만 본사에서 뭔가를 네. 진행하는 거. 이게 어떤 때는 되게 괜찮은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야, 이거 현실하고 좀 동떨어졌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INW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매해 이제 요 시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저 B&I 코리아도 네. INW를 본격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INW가 이렇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네. 미국에서 INW는 이거를 하면 멤버십 드라이브라고 해서 네. 챕터에서 멤버들을 비지터 초대하는 걸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비지터 많이 초대한 사람 선발해서 크루즈 보내주고 뭐 이런 것 같은 거. 경품 행사. 경품이 빵빵했네요. 크루즈를 보내주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크루즈에 마이저 박사님하고 같이 가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했었었는데, 네. 이게 점점 글로벌한 이니셔티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INW의 취지는 뭐냐 하면, 이 네트워킹이라는 거,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네.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이 우리의 고객, 협력사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네. 그런 기회로 삼는 행사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활용법, 제일 좋은 활용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 우리 멤버가 생각하는 되게 좋은 고객님이 있잖아요. 네. 평소 감사함을 어떻게 표하면 좋을까? 네. 이런 분들을 챕터에 초대하는 거예요. 네. 챕터에 초대해서 그분 계시는 데에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이렇게 감사한 존재인지를 저희 멤버분이 일어나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네. 땡큐 카드 같은 걸 맞아요. 읽는 거죠. 그래서 인증서 같은 감사장을 네. 드립니다. 수여. 네.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동하세요. 그러니까요. 아유, 뭘 이런 걸 다. 네네. 아, 난 이런 거 싫어해. 하지만 네. 집에 가서 흐뭇하게 웃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INW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고마움을 표시하면 좋은 분인데 표시를 못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초대하셔서 예, 감사 증서도 드리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주간에는 감사할 분들을 떠올리고 그분들을 초대한 이런 비지터 모시기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고객 협력사를 초대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다른 단체, 네. 라이언스, 로타리, 한청, JCI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상공회의소. 이런 데 분들도 초청을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트워킹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 단체들끼리 네트워킹을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한다든가 그 단체에서 그 주에 B&I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예, 그런 네트워킹 활동을 하는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교류를 하는 데 시간을 네. 쓰는 것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단체 중에서 이 네트워킹에서 좀 소외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비영리 단체 분들이에요. 네.
비영리단체가 YMCA도 있고, IWCA도 있고, 뭐가 있죠? 그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목마른 거는 사업가들하고 연결돼서 후원을 받는 거예요. 헌금. 이런 분들이 B&I 챕터에 초청받아서 사업가들하고 연결되면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B&I에서는 이런 비영리 단체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멤버를 가입할 경우에 1년 동안 멤버십비를 지원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챕터당 한 명까지. 아, 챕터당 한 명. 네. 비영리 단체에 멤버가 네. 들어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뜻을 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후원하고 응원할 수가 있는 거죠. 챕터 차원에서. 예전에도 한번 저희 팟캐스트에 출연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비영리단체 우리 대표님이. 그래서 아, 이런 리퍼럴은 뭘 찾으세요? 위클린 뭘 발표하세요? 그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업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걸 그때도 느낀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분, 내 고객 중에서도 찾아보고,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좀 교류할 수 있는 분들 찾아보고, 네. 여기 또 비영리단체 한번 찾아보고.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은 뭐가 좋으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벌스 게인이라는 철학과 그 에너지, 그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고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INW를 적극 활용해서 BNI가 우리나라 전국,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이 INW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고 조금 생각 좀 해보신 다음에 아, 이분들을 우리가 챕터에 좀 초대해서 감사, 나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오늘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요청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B&I 소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담당 디렉터라든가, 아니면 저도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스케줄이 되면 저도 얼마든지 가서,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신청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면은 바빠지시겠네요. 네. 저희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